저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이자 포토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먼지나방입니다. 눈 내리는 거 보셨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쉽게도 아니죠. 오늘은요 조금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잘 썼다, 스튜디오에서 정말 잘 썼다 싶은 아이템들만 쏙쏙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브랜드별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웜과 쿨, 계절별 타입별로 설명해달라고 하는 요청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본 컨텐츠입니다. 저희는요 올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이렇게 컬러 분석과 톤 분석을 했고요. 고객님들을 직접 테스트와 많은 발색을 통해서 굉장히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인 제품이라서 이번 컨텐츠는 유독 진짜 완전 애착이 갑니다. 우리 극구님들을 위해 패셔하게 제작된 영상인 만큼 유용한 정보들이 한가득 저희 산타 먼지 산타가 여러분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들어있으니까요. 오늘 영상도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매우 다양한 아이템이 소개될 예정인데요. 거의 아시죠? PPL1도 없습니다. 타입마다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제품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단 유튜버 리수님에게 대여를 했었거나 단종된 제품들은 아쉽게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리수가 대여해줬던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이전 영상들을 활용해 주시고요. 리수님에게 무려 50개 제품을 대여했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스튜디오에 이미 갖고 있었던 제품들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럼요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서도 너무 어려워 못 고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지다방 스토그래피로 예약하기 눌러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계절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피부색은 천차만 반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분들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볼 부분에만 유독 홍조가 많이 올라오는 분, 눈 아랫부분이 그늘져 보이는 분, 입술만 푸르스름하신 분, 입술에 뭘 발라서 올려도 남들에 비해서 채도가 훅 높게 올라오는 분들까지 케이스는 정말 다양한데요. 따라서 같은 계절을 진단받은 후 같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개인의 피부의 특성, 스타일링, 헤어 컬러, 이목구비 등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에서의 제품들은요 각 계절의 평균적인 피부톤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제품마다 사용할 수 있는 컬러와 톤의 스펙트럼에 대한 멘트가 다르다는 점 역시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르주아 루즈 에디션 벨벳 11호 소의 핑크입니다.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착 붙는 핑크 컬러예요. 화사함보다는 바르듯 바르지 않은 듯 입술색처럼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컬러죠. 라이트톤과 소프트톤 사이 느낌이기 때문에 피부톤에 따라 살짝 흰기가 돌 수도 있습니다. 꼭 테스트해주세요. 클리오 매드매트 립스틱 22호 핑크워시. 이 제품은 컨설팅 단골템이에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발색하면 화사해 보이는 스트롱 라이트톤 사이에 자주 핀 핑크 컬러입니다. 입생노랑 베르니 아 레브르 49호 컬러는요 자줏빛 핑크 컬러인데 여름 라이트 타입이 쓸 수 있는 정도의 채도로 올라옵니다. 고객님들에게 반응이 아주 핫했던 아이템 중 하나죠.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테스트했을 때 거의 실패하지 않았던 무난템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입생노랑 루즈 볼립데 샤인 49호 레드와 핑크펄이 들어있는 자줏빛 핑크립입니다. 맑고 촉촉한 느낌이에요. 에뛰드 하우스 베럴 립스톡 플라밍고 랜드. 고객님의 입술색에 따라 형광빛 핑크로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여름 타입에게 대체로 반응이 좋았던 컬러 중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한 입생노랑 뉴즈 볼립데 샤인 49호 저렴이 버전 느낌이에요. 로라메르시의 벨벳 익스트림 브링 잇 컬러는요. 푸르스름한 자줏빛 핑크 컬러입니다. 스트롱톤과 라이트톤 사이의 느낌이고요. 완연한 여름 쿨인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푸르스름한 컬러가 많이 어울리지 않는 분과 입술이 푸르스름한 분이라면 피해주세요.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 틴트 테이크 오프 컬러는요. 비비드 톤에 가깝기 때문에 풀 발색을 하면 튀는 느낌이지만 무스 타입이라 옅게 발색해주면 화사하게 예쁜 느낌으로 올라옵니다. 베네피트 고고 틴트는요. 맑은 체리 핑크 컬러 틴트예요. 쨍한 톤이지만 자연스럽게 스미는 제형으로 입술 위에 올렸을 때 튀지 않아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 테스트 추천합니다.
삐아 라스트벨벳 립틴트 18호 꽃보다 발랄 컬러는요, 생기 있어 보이는 핑크 컬러입니다. 많이 푸르지 않아서 완연한 여름 풀 타입인 분들에게는 노랗게 올라오니까 참고해주세요. 네이밍 블러 리핏 립틴트 샤이 핑크 컬러는요, 아 이거 요즘 저의 최애 립이에요. 지속력, 발색력 모두 완전 좋고요. 그냥 보면 이거 뭐 봄핑크 아닌가 싶은데요, 발색해보면 라이트톤과 비비드톤 사이에 쿨한 핑크 컬러로 올라옵니다. 삐아 꽃보다 발랄 발색과 비슷한데 실제로 입술에 발색해봤을 때는 샤이핑크 컬러가 좀 더 쿨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예뻐. 잘 발색했는데? 어뮤즈 크림치크 블러셔 50호 베리 컬러는요, 흰기가 감도는 쿨한 핑크 컬러입니다. 홍조가 있는 분이라면 살짝 붉게 올라오는 참고하세요. 크리니크 치크파 발레리나파 컬러는요, 피부가 흰 편에 속하는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가장 잘 어울리죠. 페일톤의 핑크 컬러이고요, 흰기가 정말 많이 감돌아요. 이 제품은 뭐 여쿨템으로 워낙 유명해서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홀리카홀리카 피스 매칭 블러셔 PK01 클린 핑크 컬러는요, 최근 가프티 촬영할 때는 거의 이 제품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제품 역시 흰기가 많이 감도는 뽀얀 핑크 컬러이고요, 맑게 발색이 됩니다. 저의 경우 발레리나 팝보다는 이 제품이 핑크 컬러가 더 예쁘게 올라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저의 최애템이에요. 크리니크 치크팝 베이비 마블팝 컬러는요, 크리니크 핑크팝과 펜지팝 중간 느낌의 컬러예요. 뽀얀 핑크가 싫다, 채도 있는 블러셔를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좋아하는 블러셔였어요. 어퓨 파스텔 블러셔 VL01 컬러는요, 자줏빛 보라 느낌의 핑크 컬러입니다. 소프트와 라이트톤 사이의 느낌 톤이에요. 개취로 무척 좋아하는 먼쥐이스 애정템 중 하나입니다. 어퓨 파스텔 블러셔 PK07번은요, 페일톤의 핑크 컬러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웜해 보이지만 발색하면 많이 웜하지 않아요. 발레리나 팝에 비해서 뽀얗게 발색되기 때문에 피부가 흰 여름 라이트 타입에게 잘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저의 경우 엄청 밝은 피부톤은 아닌데 이 컬러를 바르면 핑크가 아닌 흰색 발색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어퓨 주시팡 블러셔 VL02 블루베리 조화 컬러는요, 볼에 올렸을 때는 보라색보다 뽀얀 핑크 느낌으로 발색되기 때문에 여름 라이트 타입인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리퀴드 타입으로 촉촉한 피부 타입의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이밍 플레이풀 크림 블러쉬 블리스풀. 완전 형광핑크 느낌이라서 어머 이거 뭐야, 바를 수 있는 컬러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발색해보면 꽤 괜찮은 컬러라는 사실. 적당히 예쁜 핑크로 올라옵니다. 페리페라 잉크 더 벨벳 20호 인싸 등급 컬러입니다. 이거 단종되면 안 되는데? 여름 뮤트에게 잘 어울리는 덜톤과 스트롱톤 사이의 컬러입니다. 말린 장미의 쿨한 버전 느낌이에요. 올해 컨설팅에서 활용 빈도 갑 오브 갑인 여름 뮤트 정석템이고요. 거의 다 써서 이제 없어요. 페리페라 담당자님 보고 계시나요? 좀 주세요. 클리오 매드매트 립 5호 러스앤로즈 컬러는요, 자줏빛이 들어간 톤 다운된 말린 장미 컬러입니다. 여름 뮤트인 분들 망설이지 말고 얼른 겟하세요. 예뻐요. 3C 립스틱 223호 모브 컬러. 소프트 톤과 스트롱 톤 사이의 자줏빛 컬러이고요, 완연한 여름 뮤트 타입에게 강추합니다. 아 진짜 단종 안 되기를. 로라 메르시에 벨벳 익스트림 프레쉬. 완연한 여름 뮤트 타입에게 아주 예쁘게 어울렸던 컬러고요, 역시 덜톤과 스트롱톤 사이의 자줏빛 컬러입니다. 브루즈와 루즈 에디션 벨벳 7호 누디스트 컬러는요, 소프트톤, 스트롱톤 사이에 자줏빛이 살짝 감도는 핑크 컬러입니다. 다른 핑크 컬러에 비해 많이 푸른 느낌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아임미미 틱톡 틴트 텐더 로즈 컬러는요, 푸른 계열에 립이 잘 받지 않는 여름 뮤트 타입이라면 이 컬러를 추천합니다. 회기가 살짝 감도는 소프트톤과 덜톤 사이의 차분한 핑크 컬러이고요, 여름 뮤트 컬러로 추천한 아이템 중에서 가장 노란 느낌일 거예요. 바비 브라운 립 팔로우 유얼 로즈 3 컬러는요,
푸른 계열이 잘 받지 않아서 레드 계열 립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요. 데일리템으로 아주 좋습니다. 바비 브라운 룩스 립 컬러 히비스커스. 덜 톤에 가까운 레드 컬러입니다. 룩스 리퀴드 립 3호 팔로우 유어 로즈와 비슷한 컬러이지만 히비스커스 채도가 더 낮아서 차분한 느낌이 들어요. 입생로랑 루즈비르 쿠띠르 95 컬러는요, 여름 뮤트에게 어울릴 덜톤의 자주빛 핑크 컬러죠. 쿨한 말린 장미 컬러예요. 입생로랑 베르니 알 에브르 바이닐 크림 407호 컬러는요, 손등 테스트를 했을 때는 따뜻한 컬러였는데 입술 발색을 해보니까 자주빛이더라고요. 덜톤이고요, 실버 펄이 들어있어요. 어뮤즈 소프트 크림 치크 21호 에클레어 컬러는요, 톤 다운된 자주빛 컬러고요. 여름 뮤트 타입인 분들에게 잘 어울려요. 나스 블러셔 임패션드 컬러는요, 소프트 톤에 자주빛이 감도는 핑크 컬러입니다. 톤 다운된 느낌이고요. 여름 뮤트 타입이 바르면 본인의 피부톤에서 뜨지 않고 적당히 예쁜 핑크로 올라옵니다. 어퓨 과즙팡 젤리 블러셔 유용하죠. PK01 자꾸 자도 말리지 마 컬러는요, 중명도에서 흰 피부를 가진 여름 뮤트 타입에게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엄청 자연스럽게 올라오고요. 컨설팅할 때 사용 빈도가 정말 높은 컬러예요. 가격도 9,000원으로 매우 착해서 가성비템으로 강추합니다. 크리니크 치크팝 헤더팝 컬러는요, 소프트톤의 자주색에서 온 컬러인데요. 최근에 유통된 컬러는 많이 노란 느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크리니크 이러기 있어? 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29호 레드 바이브 컬러는요, 스트롱톤의 차가운 체리레드 컬러입니다. 이 컬러는 겨울 브라이트 타입에게 대체적으로 잘 어울렸어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스키즈 립 2호 로즈 블라썸 컬러는요, 비비드 톤의 쿨한 레드 핑크 컬러입니다. 드레이핑 했을 때 핑크보다 레드가 어울리는 분이라면 피해주세요. 어뮤즈 라이트 매트 컬러 500호는요, 푸시아 컬러의 흰색 물감이 0.3방울 섞인 느낌이에요. 흰색이 섞여 있어 겨울 브라이트 타입에게는 튀지 않고 데일리한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네이밍 스머지 세미매트 립스틱 서제스티브 컬러는요, 완전 마젠타 핫핑크 컬러고요. 핫핑크를 엄청 잘 받는 겨울 브라이트 타입이 바르니까 정말 예뻤던 컬러라서 강추합니다. 삐아 라스트 립무스 8호 3535 레드 컬러는요, 겨울 브라이트 타입에게 착붙이었던 비비드 톤의 푸르스름한 레드 컬러입니다. 맥 립스틱 루비오 컬러는요, 너무 유명한 제품이죠. 비비드 톤의 살짝 푸른 레드 컬러이고요. 겨울 브라이트 타입의 인생템으로 꼽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단 입술에 발색했을 때 루비오 컬러가 봄 브라이트 타입에 해당하는 따뜻한 레드로 보이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까요, 꼭 테스트 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페리페라 슈가 젤리 틴트 05호 새콤 라즈베리청 컬러는요, 쿨한 핑크 컬러입니다. 탕후루 시럽 느낌으로 올라오는데 예뻐요. 아임미미 틱톡 틴트 립 캐시미어 09호 베얼리 루비 컬러는요, 브라이트 타입이 이 컬러를 바르면 차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혀 뜨지 않았어요. 겨울 다크 타입에게는 참고로 생기있게 잘 어울렸답니다. 어뮤즈 소프트 크림 치크 20호 펌 컬러는요, 사과 같은 컬러죠. 백설공주가 떠오르는 레드 컬러고요. 피부가 창백한 분에게 특히 잘 어울렸어요. 어뮤즈 소프트 크림 치크 30호 체리 컬러는요, 자주빛 핑크 컬러죠. 창백한 피부를 가졌거나 홍조가 없는 쿨 타입인 분들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과즙팡 틴트 CR04호 머스타드 머루 컬러는요, 맑게 발색되는 딥톤의 자주빛 레드 컬러입니다. 많이 푸르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어퓨 과즙팡 틴트 RD04호 본체만 체리 딥톤과 스트롱톤 사이에 차가운 체리레드 컬러입니다.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아이템이에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사무실에서. 어퓨 물광 틴트 RD04호 베리의 연애담 컬러는요, 딥톤의 푸른 레드 컬러입니다. 자연스러운 립을 찾아 헤매이는 겨울 다크 타입에게 추천합니다. 아임미미 틱톡 틴트 립 캐시미어 10번 크림슨 클라우드 컬러는요,
버건디 컬러인데 많이 푸른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가을, 겨울 걸쳐있는 분들이라면 사용 가능한 컬러입니다. 헤라 센슈얼 아쿠아 립스틱 193호 드라이 플럼 컬러는요. 트롱톤과 딥톤 사이톤의 건자두 컬러고요. 흰 피부를 가진 겨울 다크 타입에게 추천합니다. 피부가 어두운 겨울 다크라면 채도 때문에 떠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주시고요. 입술 발색했을 때 예쁘게 어울리는 다크 타입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고객님들한테 인기 컬러입니다. 부르주아 루즈 에디션 벨벳 8호 그랜드 크루 컬러는요. 푸른빛이 한 방울 가미된 검붉은 컬러입니다. 겨울 다크 타입에게 너무너무 예뻤던 컬러랍니다. 삐아 라스트 림무스 10호 982 버건디 제품명 그대로 버건디 컬러입니다. 겨울 다크 타입에 해당하는 저희 갓뷰티 멤버의 최애템이기도 합니다. 아주 싹싹 긁어쓰더라고요. 몇 통째 아주냐. 맥 립스틱 D4 Danger 캬. 이 제품 완연한 겨울 다크 타입이 사용하면 포스가 철철철 포스가 철철철 에버랜드 아마존 철철철 여기는 아마존이에요. 검붉으면서 검푸른 버건디 컬러입니다. 아 저도 때로는 이런 컬러가 잘 어울려보고 싶어요. 어뮤즈 라이트 매트 컬러 204호 검붉으면서 푸르스름한 버건디 컬러입니다. 피부가 어두운 분들에게 자연스럽고 화사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10호 클래식 버건디 컬러는요. 많이 푸르지 않은 버건디 레드 컬러입니다. 푸르스름한 겨울 컬러들이 어울리지 않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많이 푸르지 않아서 괜찮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저히 되게 잘 뽑았나 봐.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이야? 그러니까 어뮤즈 소프트 크림치크 21호 에클레어 톤 다운된 자주빛 핑크 컬러입니다. 여름 뮤트 타입에게도 추천했는데 겨울 타입에게도 역시 추천합니다. 잘 어울려요. 나스 블러셔 임패션드 컬러는요. 소프트 톤의 자주빛이 감도는 핑크 컬러예요. 확실히 톤이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겨울 타입이 이 컬러를 바르면 화사해 보이는 핑크로 올라온다는 사실. 단, 피부가 어두운 분들보다는 중명도에서 밝은 피부를 가진 겨울 다크 타입에게 추천합니다. 어퓨 과즙팡 젤리 블러셔 PK01 작고 자도 말리지마 컬러는요. 중명도에서 흰 피부를 가진 겨울 다크 타입에게 추천합니다.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컨설팅 할 때 진짜 사용 빈도 높은 컬러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크리니크 치크팝 블랙 허니팝 컬러는요. 원래는 가을 딥 타입에게 메인으로 추천하는 컬러인데요. 많이 노란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겨울 다크 타입 일부가 사용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특히 피부가 어두운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베네피트 단델리온 컬러는요. 단델리온을 봄이나 여름 타입에 바르면 어두우면서 더워 보입니다. 가을 타입도 이 컬러를 사용했을 때 나쁘지 않은 제품이지만 볼에 바르면 생각보다 발색이 진하고 붉게 올라오기 때문에 겨울 타입에게 가장 괜찮게 어우러지는 컬러였습니다. 삐아 섀도우 모텔 분위기 컬러는요. 모든 쿨 타입에게 추천하고 싶은 기본 음영 아이템이에요. 겉보기에는 회색이 섞여 있는 것 같지만 발색해보면 자연스러운 쿨 브라운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거 아직도 구입 안 한 분들 있으신가요? 왜 안 사? 얼른 사세요. 두 개씩 빨리빨리. 디올 백스테이지 아이 팔레트 02 쿨 뉴트럴 컬러는요. 핑크 느낌으로 메이크업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쿨핑크 섀도우템입니다. 이거 활용도 진짜 높아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도 되게 자주 올리는 컬러인데 맨 윗칸 아이 프라이머만 빼면 말이죠. 여름 타입과 겨울 타입 전부 사용해도 무리 없는 컬러였는데요. 단 여름 뮤트 타입이나 겨울 다크 타입 중에서 피부톤에 따라 허옇게 뜨는 경우가 있으니 테스트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반디케이 3호 컬러는요. 여름 뮤트 타입이 소장하면 좋은 기본템이면서 무난템이죠. 개인적으로 이 팔레트는 손이 잘 가지 않는데요. 왠지 모르게 저한테는 회색 느낌이 좀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코드 글로 컬러 앤 무드 터치 섀도우 키트 2호 로즈 무드 컬러는요. 쿨 컬러로 보여지지만 발색을 하면 살짝 붉으면서 노랗습니다. 쿨 팔레트로 출시되었다고 하지만 많이 쿨하지 않아요. 오히려 쿨인 분들이 오늘 웜 메이크업 좀 해야겠는데 할 때 사용하면 예쁜 메이크업이 됩니다. 놀랍죠? 폴리카 피스 매칭 섀도우 02호 유니콘 헤어 컬러는요. 보라색 같고 좀 뭔가 엄해 보이는 컬러잖아요. 근데 이거 눈에 바르면 핑크 느낌으로 올라와요.
살짝 쉬머한 펄들이 있어서 기본 음영으로 깔아주기보다는 음영을 한번 깔아주고 그 위에 살짝 얹히듯이 발라주면 예쁩니다. 더 페이스샵 모노큐브 아이섀도우 차이티 라떼 BR14는요. 피부가 어두운 쿨이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음영 섀도우로 써도 예뻐요. 삐아 모태 분위기 깔아주시고 그 위에 이 컬러를 블렌딩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드리면 거의 다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꼭 사세요. 꼭 사셔야만 합니다.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아이즈 카페 BR406 진저 밀크티 코덕들에게 아주 유명한 컬러죠. 발색했을 때 회색이 너무 가미된 느낌이 들어서요. 여름 라이트 타입이 바르면 색이 진해지면서 오히려 퀭해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서 사용해주세요. 웻앤와일드 컬러 아이콘 아이섀도우 쿼드 E337호 컬러는요. 겨울 타입인 분들이 이걸로 음영과 포인트까지 해주면 정말 세련된 느낌이더라고요. 삐아 모트 분위기보다 음영 메인 컬러가 조금 붉기는 하지만 활용도가 높은 색상들입니다. 톰 포드 아이컬러 쿼드 섀도우 12호 세덕티브 로즈 컬러는요. 실버 펄감 위주의 구성이기 때문에 기본 음영은 무펄인 제품으로 깔아주시고 그 위에 포인트를 주면 굉장히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이 됩니다. 퍼플 느낌이 많이 날 것 같지만 발랐을 때 그런 느낌은 많이 들지 않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각본님들 저희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태 실장이랑 막 저희 가프티 팀이랑 막 다 막 고군분투해서 만든 컨텐츠고요. 물론 피부 타입, 스타일, 톤 앤 무드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꼭 피부 타입에 테스트 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눈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호호호 상쾌도하다 호요 굿 요요 요.